한분한 분씩 또 이렇게. 아니, 왜냐면 세종 씨는 작년에도 보니까 이 늦게 끝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 아침을 좋아하지 저녁은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저녁 때는 잘 안 오시고 아침에만 저기 하라고. 하여튼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해피님은 오늘 제일 어려운 그, 그, 이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부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등기가. 그래서 보통 이 구분 건물 등기부 처음에 듣다가 표정이 이런 표정입니다. 아, 이거 해야 되나? 나의 길이 맞나? 그러다가 이제 가등기쯤 되게 되면, 아,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분도 계셔갖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그거 그 구분 건물하고 가등기가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좀 설명, 이거 뭐한번 아시다시피 이 공부라는 게한번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65세 되신 분은 그 나이가 저 나이가 나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이제 노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영상 동영 이게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냥 동영상을 한 2년 동안 본인이 50번 들었다 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 못해. 50번 들었다, 50번. 그래서 50번 진짜 들었나? 난 그래서 5번 들었다는 걸 착각 하나 했더니 진짜 50번 들었답니다. 50번. 그래서 붙으셨어요. 50번 들었다. 그러니까 동영상만 50번 들어도, 그러니까 책안 보고 동영상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문제 풀고 그래갖고 붙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어느 방법이 좋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그 방법만 선호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분은 63세 되신 분인데, 이거 동영상 기꺼이 듣다가 이명이 생겨갖고 계속 병원 다니고, 웽 소리가 나고 막 그래갖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꽂으니까 또 전자파 약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무슨 테두리 식으로 머리가 막 찌근찌근 아프고, 편두통 같은 게 생기고 그래갖고, 그거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한살더 젊었을 때 하라는 게 자꾸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더 나이 먹으면 그거 안 맞고. 어떤 분은 안경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계속 안경 좀 계속 안경, 한 1년 동안은 다초춘 렌즈 끼고 적응을 해야 돼. 적응하지 못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머리 어지러운데. 갑자기 돋보기 끼면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 아, 지금 돋보기 끼세요? 그게 돋보기? 다초춘? 아, 그 아직 그 나이는 안된것 같은데. 아, 네,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직은 그, 아, 아니, 그, 내가, 제가, 내가 볼 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아, 안타깝네요, 요즘. 아, 요즘은 하도 저 시대적인 저희가 있어갖고 하도 그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나이 40만 조금 넘으면 40대 초만 돼도 이렇게 그 돋보기 끼고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설마 했는데, 아, 너무 안타깝고. 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구분 건물 등기부 이제 보겠습니다. 등기부. 그래서 여러분 그몇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우리가 보통 자, 이 등기법이 세 파트로 나누는데, 목차를 보시면, 자, 이게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자, 목차를 보시면, 세 군데로 나뉩니다.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 이거, 기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인이 국민이 국가기관에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하려면 신청한다 표현해.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신청 절차라고 얘기하고, 이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을 구성한 강론을. 그러면 말 그대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법 할때 지적이라는 것은 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걷는 법이에요. 세금 걷는 거. 그러니까 이게 쌀적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금은 어디에다가 이 창고에다가 뭐예요? 쌀이나 포 같은 걸 이렇게 걷어가고 이렇게 쌓아놨죠? 말 그대로 지적은 세금 걷는 법이에요. 세금 걷는. 그러면 세금을 거두려면, 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뭘 가진 사람한테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뭘 거두려면 이 세금을 거두려면 뭘 작성해야 돼요? 이 장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 장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토지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는 토지대장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지. 토지대장은 50년대 이후로 저기 일본놈이 들어와서 만들 장부, 일본들이 이제 장부 만들어갖고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지.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양안공부라 했어요. 양안공부. 양안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종시대 때는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도 걷고 그랬어요. 자, 이런 장부를 만들어야지 뭐니 세금을 걷었으니까. 한마디로 지적은 뭐예요? 이런 장부, 한마디 토지대장 있죠? 이 장부를 만드는 법이에요. 장부를 만드는 법.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야지 뭐니 토지대장을 만들어야지 뭐니 토지대장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뭐 취득하죠? 바다 매립했으니까 소유권자가 이렇게 갑이라고 이렇게 쓰고 어? 그 다음에 이 땅이 어디냐면 충청도에 있고 땅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어,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 놓고 매년 9월 달에 어? 매년 9월 달에 그죠? 토지 분쟁에서는 9월 달에 내잖아요. 그래서 토지 자, 왜 9월이냐면 이 건물 분쟁에서는 뭐예요? 건물이니까 이게 기억이니까 이게 매돌이고 이게 7월이고 그죠? 7월이죠. 토지는 뭐예요? 지 영어 그 지지지 있잖아요. 영어에 지지 할 때 이치 할 때 이 지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 지. 이게 무슨 자 같았고. 국자 같잖아요. 그래서 9월이래니까. 어? 어 그러니까 그 다 생각하면 아, 그때 내가 그때 한번 냈어. 그렇게 생각하면 늦어요. 어, 왜 시험은 1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때 딱딱 외우고 넘어가야지. 그걸 만약에 뭐예요? 그냥 이해 다 이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 광주에서 그 11년 만에 붙으신 분은 어? 붙으신 분은 그 본인이 다 그 사람들 다 가리켜. 자기가 점심 먹으면. 어? 60에 시작해서 71살에 붙었어. 너무 많은 걸 알아. 아마 그런 분들은 아침 9시에 시험지 나눠주고 밤 9시에 거두면 다 붙어. 어? 근데 왜 떨어지냐면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에 딱 1분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순발력이 안 생기는 거야. 어, 암기를 안 하니까. 항상 모든 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 자 이렇게 지적이라 하는 것은 뭐가 토지가 생기면 토지가 국가가 뭘 정해서 이렇게 등록사항 있죠? 이 등록사항이 뭔데? 소재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이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이 지적공부라고 하는 뭐예요? 이 공부에다가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이런 면적을 국가가 정해서 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죠? 그럼 공부에 등록한 사항이 천년만년 변치 않고 그대로 존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서 어디에 답에다가 논에다가 뭘 질 수 있어요? 이거 집을 질 수 있죠? 그래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목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토지이동이라고 해요. 토지이동. 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자, 이 땅 위에 집을 줘서 이게 집이죠 지금? 근데 공부상은 지목이 뭐니까? 답이니까 서로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자가 이 토지이동할 때 이 자가 이게 한문으로 이게 달라질 자예요. 움직인 동자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동 신청을 해서 60일 이내 해서 이걸 뭐예요? 대로 바꾸죠? 자 이렇게 고쳐주는 걸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이거 이걸 지적을 정리한다 이게 정리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어디에 이런 면적 같은 곳은 이 땅에 있을 때 뭘 해줘야 돼? 측량해서 이 거리를 계산해야 되겠죠? 거리를 계산해야지만 이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공부에다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적 측량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뭐예요? 지적의 기본 절차는 앞에 총설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절차가 나오는데 이 지적은 자 내가 마음먹고 공부하게 되면 이 점수가 올라가요. 어 파트별로 왜 시험지에 나올 부분이 뭐예요? 이 등록사항 중에서 매년 뭐예요?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있죠? 그 네 군데가 매년 거의 시험지에 나오니까 그걸 이 네 군데를 안 한다는 것은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면적을 안 한다는 것은 올해 안 붙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붙겠다는 얘기예요. 매년 나오는데 그걸 왜 안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적은 내가 한 시간 공부하면 벌써 점수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했죠? 그게 어디 인간이 배워야 될 과목입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아직 표정이 안 변하고 보니까 공법 수업도 안 들으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록만 해놓고 수업을 안 들으시는 거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네. 안경도 지금 그래서 공부하려고 마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아, 벌써 자세가 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부터 해도 안 늦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다. 왜냐면 11월 달부터 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건 파트별로 이렇게 나올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만 하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근데 이 등기라고 하는 건 이건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분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중요한 데만 딱딱 찍어서 그것만 확실히 해야지. 왜냐면 지금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서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이렇게 자 2조 100자 있죠. 항아리 모양으로 이 점수 분포가 막 고득점도 막 90몇 점 맞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문제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점수 나오진 않아요. 이게 우주선 모양이에요. 우주선 모양.
점수가 어디 다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60점대 여기 다 분포되어 있어요. 고등점수 잘 안 나와. 다 대부분 60점대. 그리고 학원마다 지금, 학원마다 가보면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무슨 장난하나? 한 다섯 문제 떨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 문제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개사법이 70점만 넘었으면 되는데 67.5 나와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각하는 거지, 지금. 아, 내가 당해보니까 한 문제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학원마다. 꼭 한두 명씩 돼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 분포가 이러니까 일단은 실수 없이 괜히 뭐해, 나오지도 않은 거 열심히 해갖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확실히 하자는 게 나올 만한 부분만 확실히 해갖고 그것만 실수 없이 맞는 게 합격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등기법은, 말 그대로 등기법은 이렇게 국가에 세금 내고 살면서 이제 장부에다 만들어 놓고 국가에 세금 내고 살면서 잘 살죠? 근데 이 땅을 뭐 하고 싶다는 게 팔아먹고 싶다는 게. 그 팔아먹고 싶은데 그러면 뭐 하라는 게니까. 그래서 등기부 만들어야 돼, 팔아먹으려면. 그래서 등기법은 뭘 만드는 절차이니까. 이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예요, 등기부. 자, 이렇게 등기부, 이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부하고 을. 이 울고 있죠? 이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가 무슨 법이에요? 그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어?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면 이제 최초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보존등기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뭐예요? 자,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2번 소유권 이전등기 누구?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물권 변동. 그래서 우리가 민법 몇 조에, 이 민법 186조에, 이 조문에 뭐라고?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행위로 뭐예요? 행위로 인한, 자, 무엇은, 물권 변동은,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는 게 민법에. 헤? 근데 민법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해놨지,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어디, 언제 시점이,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냐, 시점이 언제냐, 이게 시점이. 그러면 등기관 여기다 등기부에다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을, 원인을 뭐예요? 매매라고 이렇게 쓰고,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등기부에 뭐 한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우리 뭐예요? 등본 뜰 때는 안 나오겠지만, 자, 등기관은 그날그날 뭐예요? 지방본한테 부여받은 식별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뭐예요? 번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우리가 등본 때 이게 안 나와요. 원본에는 나와있지만. 식별번호가 있어요. 아이디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면 그걸 원본을 보면, 아,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봤다는 게 딱 표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뭘 표시하면, 예, 식별 부호를 뭐예요?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가 완료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여기 뭐 있겠어요? 접수 연월일 있죠? 접수받은 날짜. 그 접수, 그 클릭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그 접수받은 날짜가 물권 변동이 생기는 날짜라고 이제 어디에 등기법에 6조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법에, 등기법은 민법의 하위 법률인데, 민법 몇 조가, 186조가, 물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률행위, 자, 매매라는 만약에 법률행위 한다죠. 자, 그러면 을이, 자, 갑한테 팔겠느냐, 의사표시. 갑은 팔겠다, 의사표시. 계약이죠? 의사표시가 두 개니까. 그럼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권, 물권 변동,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뭐하기에서는 이 소유권이란 갑이 집을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을 뭐하기 뭐하려면 물권의 변동 이게 바로 뭐예요? 특실변경이죠? 아, 특실변경이라는 건 취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죠? 그거 등기하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해서 소유권을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이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권리 있죠? 이 소유권의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뭐예요? 이렇게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지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등기 권리자. 자, 이 등기해야지만 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권, 네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멸시키고 싶으면, 물권에 대한 뭘 하고 싶으면, 변동을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등기해줘야 된다.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이거?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는, 자, 이 사람을 매도인, 얘를 뭐라고? 매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등기법 공부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 의무자, 권리자는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등기한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부를, 이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 뭐예요? 바로 이게 등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은 이 강론에서 12문제 중에서 이 강론에서 뭐예요? 강론에서 보통 6문제에서 7문제 거의 반 이상이 나와요. 반. 반 이상 나오니까 중점적으로 강론만 중점적으로 공부해도 그도 이렇게 그 미련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 강론을 보다 하게 되면 이 총론상에 이제 그건 뭐예요? 여기 그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기본 등기 의의가 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등기 종류 중에서 그죠? 이 등기부를 주등기를 쓰느냐? 이렇게 1번. 자, 2번.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주등기를 쓰느냐? 아니면 1-1번, 2-1번 부기 등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대상으로 따지면 등기 대상은 뭐예요? 등기 대상은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유지분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등기 뭐 하고 이거 우리가 유효 요건 등기가 뭐 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긴 요건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유효, 인감명 위조 유효, 자, 죽은 사람 명의로 유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중과세 등기 무효 있죠? 그런 개념이고. 자, 무효 등기 유형은 어디 표제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자, 뭐하고 유효 요건하고 효력, 특히 추정적 효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딱딱 그 시험 문제 계속 뭐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뭐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걸할 필요 없다는 게 그거. 괜히 그것까지 해서 정력 낭비하지 말고 뭐만 적어도 뭐야 적어도 반복적으로 뭐 매년 나온다든가 한 뭐야 5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맞추자니 포커스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등기부. 자, 그 등기소 등기관 얘긴데 몇 페이지? 유효권을 지나서 효력을 지나서 자. 여러분 41페이지 그 등기기관과 등기부 장부 나오죠? 등기서 나오죠? 여기서 안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별 고민할 거 없어요. 등기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등기서가 아니에요. 고등법원도 등기서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지방법원 있죠? 그다음에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요즘은 옛날에는 무슨 각 부별로 다 등기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산으로 이제 등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등기국두기라고 이렇게 통폐합시켜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자, 거기 등기소라 하게 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등기사무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 뭐예요? 국가기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방법원, 동시원,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구리 같은 경우에 저기 뭐예요? 의정부 지방법원, 구리 등기소 이런 식으로 그 현실적인 명칭을 가진 등기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 이런 저, 그 지방의 위성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법원 가보게 되면 법원의 민사과,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형사과,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과 있죠? 그런 식으로 과나 뭐예요? 지원대 같은 게 개가 있는 게 관할 등기소예요. 자, 그래서 등기소의 관할 얘기했을 때 원칙은 뭐예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다 썼는데, 자, 우리가 2번 예외 중에서 관할 등기소 지정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지 않죠? 참고. 그래서 왜 옛날에 7회 때 있죠? 7회 때나 뭐야? 자, 그때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던 거라 요즘 안 나오니까 개념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 자, 토지는 뭐에 분할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에, 자, 이 건물이 뭐에 건물을 줬는데 이 건물을 뭐라고 관할을 달리해서 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뭐에 서울특별시 구로구하고 안양시를 경계로 해서 뭘 줬어요? 이거 신축 건물 줬죠? 그럼 과연 이 건물은 어디 가서 보존등기 해야 되냐 그런 개념이 지금. 자, 그럼 종전에 이제 여기 구리등기소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아, 안양시죠? 안양은 안양등기소인데 수원지방법원에. 그래서 이게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얘긴데 요새 잘안 나요 요새.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죠? 특정 부동산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뭐할 때는 걸쳐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그 상급 부원장이라고 나오죠. 상급 부원장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상급 부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무를 철한 중. 그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책 41페이지. 그 41페이지 2번 예외에 그래서 그 상가를 1번 관할 등기소 지정 그래서 그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상급 보원장이다. 그래서 이 등기소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만 나오지 딴건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개념만 이해해 주세요.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42페이지 등기사무의 위임 나오죠?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교통사정이 생겨갖고 용어만 이해해 주세요. 용어만. 이 무슨 말인가 용어만 이해해 주세요.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용어만 이해해 주시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자, 100년 만에 자, 이 하천이 범람해서 이 다리가 유실됐어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 만약에 뭐예요? 이 나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 건너서 A라고 하는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못 가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 지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 B라고 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무를 볼수 있도록 자 관할 등기소를 뭐 해준다는 게자 위임시켜준다 그런 개념이 지금 위임이 뭔가라고 이해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관할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그건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발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등기소는 이 자기 관할에 있는 관할에 있는 뭐예요? 지역의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부를 갖고 있지. 다른 쪽에 예컨대 만약에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서울에 있는 등기 저 서울 지방 지방법원 뭐예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관할 위반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가를 사본 등기사무의 정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등기소가 하자가 나서 등기사무를 볼수 없어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뭐 하지 않겠다고? 등기사무를 보지 않겠다고 정지시키는 게 그게 바로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대법원장은 아니고 아까 지정은 누구라고? 상급법원장이다. 이해만 해주세요. 그다음에 거기 등기관도 등기관 의인데 의인화 줄만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상가로 상가로 1번 등기관이고 상가로 2번 있죠? 상가로 2번 줄 주세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지방보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아무나 다 등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자, 지방보원장이나 지원장이나 지정을 받아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11회 때 대법원장한테 지정받는다고 틀렸어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 지방법원장, 지원장한테 지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자, 등기관이다. 이렇게. 자, 이해만 합니다. 넘기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몇 페이지? 44페이지 이제 뭐예요? 거기 등기에 관한 장부 나오죠? 그래서 등기부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한마디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가, 자, 전산정보 조직에서 입력. 지금 현대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 있죠? 이 지적공부는, 자, 형태가 두 가지예요. 뭐가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뭐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종이로 된거 있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파일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거 있죠? 전산절이 된 거. 형태가 두 가지예요. 근데 등기부는 이거 종이로 된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제? 전산 처리된 것뿐이 없어요. 자, 등기부는 전산 처리에 의한, 자, 이렇게,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자,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거다. 규칙에 따라, 한마디로 뭐냐면, 땅 지번수대로 편처리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무슨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종류만 공부하고 있다. 왜?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공장, 재단 등기부, 선박 등기부 있죠? 그런 거 우리 시험 범위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그 공인상계쪽 배우시면 중개 대상물 얘기하죠? 대상물 배우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등기법만 항상 뭐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그것만 그거 하기도 바빠. 그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것만 이제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부의 편성 나오죠? 등기부의 편성이 나오는데. 이 등기부의 편성은, 자, 등기부의 편성은, 자,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자,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 예,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죠? 서울에 살는데 투자 목적으로 어디에? 이 제주도에 땅을 취득했어요. 그 등기부는 어디에 있냐 하게 되면 이 사람 중심이 아니니까 사람 거주지에 등기부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항상 어디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사하는 물적 편성주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응?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제 뭐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적이에요, 인적. 사람 중심으로 사람 거주지에다가 등기부를 만드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물건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가시면서 뭐 그랬던 물적 편성주의.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항상 1 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얘기니까. 1 등기 기록을 두겠다. 그래서 1 부동산에 1 등기 기록.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자, 만약에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구성은 이 건물 안에 폐지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도 있고, 모두 있다는 얘기니까. 울구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자 1등기 기록을 두는데 1등기 기록의 구성은 표제부 각불부다.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뭐예요? 토지가 있죠. 토지. 이 토지도 뭐예요? 토지도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각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울구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런데 자 거기 44페이지 맨 아래 그 쌍가리 2번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그래서 권리 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개 토지 또는 한동 건물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한 개 기록을 사용한다. 그 45페이지 후에 거기 그 쌍가로 몇 번에 3번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뭐가 나와 이제 그 예외 이렇게 나오죠? 예외가 나온다. 근데 그래서 거기 1번에 부동산 등기법은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기록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자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도 그 출처 보세요. 자 예외를 인정해서 거기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써 있죠? 그걸 잘 이해해 보자. 그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 하는데 자 구분 건물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매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자 보통 우리가 이 건물 하나하나가 뭐예요? 물권 변동의 객체면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기록을 두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 이 법을 만들어 갖고 84년도에 자 어디 위에 땅 위에 만약에 뭐예요? 구분 건물 예컨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건물을 만약에 지명이죠. 그러면 자 이 큰 건물 1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렇게 구조상 그 다음에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추면 자 뭐라고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돈 많으면 자 구분 건물 만들어 놓고 네가 다 임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구분 건물을 그 하나하나씩을 남한테 팔든가 그 네 알아서 하라는 게. 근데 항상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구조상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하고 구분돼 있어야 되고 출입구 있죠 이용상 출입구.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그 아파트 사세요? 단독주택 아파트 사시죠? 그 아파트 사시면 나 학원 올 때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하여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구분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큰 건물 내부를 뭐라고 쪼갰다는 게 이렇게 쪼개갖고 요거 하나하나를 뭐예요? 하나하나를 자 뭐라고 구분했으니까 이걸 구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란 말은 몇 년도에 생겼다는 얘기니까 84년도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합법을 만들어내놓고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그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뭐예요? 아파트를 한 동을 판다고 얘기해요. 아파트를 한 채를 판다고 얘기해요. 한 채지. 만약에 한 동이라면 학원 나오지 않으셔야 돼. 그 재벌이지. 예? 그 참 큰 동 그거 하나를, 저기, 다재마을 605동 그 한 동 자체를 다, 그러면 그거, 그 재벌이지.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요거 하나, 원래는 요 일반 건물 하나하나가 물건 면적의 객체인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큰 건물 하나 중에서 뭐라고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분 한 채 하나씩을 팔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이 법이, 집합법이. 예?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 선생님은 절대 구분 건물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니까 항상 뭐라고 집합 건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왜 집합 건물이란 단어를 안 쓰냐면 등기법은 이거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등기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객체 하나하나가 중요시하니까 뭐라고 표현한다는 게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마다 그 법에 무슨 법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 집합건물 선생님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면 뭐라고 얘기하고, 아,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자,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법을 가리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하나가 물권 면적의 객체가 되니까 구분건물이라고 얘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게 되면 요 구분건물 하나하나마다 일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뭐예요? 그게 원칙이기에 맞겠죠? 그게? 에? 왜 하나씩 팔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자, 뭐 하고 놓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옥상에다 뭘 짓더라는 게 옥탑을 짓더라는 게 옥탑을. 옥탑 아시죠? 옥탑. 에? 옥탑을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건물이 수명을 다해서 재건축을 할때이 옥탑을 산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그 업자들이 뭐예요?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뭐예요? 강호를 딱 쳐놓고 나서 법을 무시하고 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은 뭐가 없다는 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는 게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하니까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마다 일부동산의 1등기 기록하지 말고 뭐라고 일동 전체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1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02호. 자, 그 다음에 2015. 2015 있죠? 2015.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를 각 전유 부분 표제부를 만들어 놓고, 값 걸고 있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예요? 전부 다 통째로 다 묶어 놓고, 이걸 전부를 1등기 기록 했단 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101호에 살고 싶단 줘. 왜? 자. 보통 뭐 남자애들만 둘 키우는 집 있습니다. 둘이나 셋, 그죠? 그래서 딸 한번 낳아보고 싶었고 아들만 셋 낳은 집도 많아요. 대부분 전국적으로 가보면. 그럼 보통 애가 연년생으로 만약에 5살, 6살, 7살 이세 명이 있다 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저 위에 6층이나 7층 사면 꼭 희한한 게 뭐냐면 6층 살잖아요. 그 5층에는 꼭 할머니가 살아. 참 희한하더라고 그거. 그또그 할머니 올라와요. 항상 본인이 젊었을 때애 키우는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시끄냐고 막 그거 난리 나죠. 그래서 항상 어디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1층 살아야 돼. 1층 101호. 그래서 여기 살라고 이사 가서 여기 살라고 뭐예요? 살라고. 자, 밖에서 건물들을 쳐다보니까 건물을 세어 보니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옥탑까지 다섯 개야. 등기부를 딱 보니까 등기부에는 건물이 몇 개만 있어 이거? 네 개만 있죠? 그래요. 그러면 사라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는 게요. 잘못 사면 그거 옥탑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시기능을 뭐예요? 공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을 하지 않고 이 전부 통째로 다 묶었다. 통째로. 그래서 구분 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반 건물은 그냥 1등기 기록 앞에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죠. 항상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세대 건물은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중간에 무슨 단어가 꼭 와야 돼, 이거. 전부란 단어가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전부가야. 다큰 일동 건물 전부가 다 뭐로 한다겠다. 1등기 기록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등기 기록에 대한 예외다, 이게요. 자, 예외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어디는 일반 건물들은 1등기 기록이 표제부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4번에 등기부의 구성과 내용 중에 상가로 1번 1등기 기록의 구성은 1등기 용지가 아니라 용지란 말 없어졌어요. 1등기 기록은 자, 용지를 빼세요. 1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세요.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갖고 있고 세 장, 이 장수도 빼세요. 왜?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자, 이어져 있어갖고 장수를 따지진 않아요. 옛날 종일 때세 장이지. 자, 그래서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갖고 일구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동그라미 이번에 그 구분 건물 출시해요. 구분 건물에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 전유분 표제부, 표제부가 몇 개예요, 이거? 표제부가 두 개가 있다.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가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자, 요 최근 들어서 한두 차례 나왔던 얘기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큰 건물 표제부도 있고, 자기 각자 살고 있는 102호, 그죠? 구분 건물 표제부도 있고, 표제부가 두 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귀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용지가 이제 등기, 자, 귀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부는
예,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 부분이 있고, 각 굵은 편철되지 않는다 쓰였죠? 말을 바꾸게 되면,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각 굵은 둔다 그러면 틀리고, 뭐만 둔다고? 표제 부분만 있다고,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별표 해두시고, 자, 무슨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 부분만 둔다. 기억하자. 보통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다 보면,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과, 이렇게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무슨 부분하고, 전유 부분하고, 뭐로 나눠, 이거? 공용 부분은 안 다니,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은 내가 전유해서 내가 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귀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뭐예요? 뭐가 있으면, 이 구분 건물이 있으면, 뭐가, 이 복도하고 계단이 있겠죠? 복도 계단 있죠? 그러면, 이 복도와 계단은 말 그대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구조, 건물 구조상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근데 귀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여기 사는 세 사람이 요 101호를 관리 사무실로 하자. 아니면 뭐예요? 경로당을 하자. 그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데 그 어르신들 모여서 노시는 데 있죠? 그런 데가 우리가 보통 거기 사는 사람이 약속을 정해서 요 건물 하나는 뭘 하자니 게 이거. 어르신들이 노는 대로 하자. 아니 그게 바로 귀약상 약속을 정했다. 그게 귀약상 공용 부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인정을 어떤 놈이 팔아먹는다 그러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팔아먹는다는 건 물권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고, 물권의 변동을 하려면 갚거나 울고 해야 되겠죠? 왜? 아, 물권, 저당권도 물권인데, 그, 나 은행에 뭐해? 그거 건물 맡기고 돈 빌려가는 놈. 그거 나쁜 놈이지, 그거. 큰일 나지, 그런 건. 그래서 뭐는,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는 게, 뭐만 있어야 돼요? 이 표제부만 있어야 되겠죠? 표제부만. 뭘 두면 안 되니까. 갖고 울고 두면 안 되지. 물권 변동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등기 기록의 내용,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물을 뭐예요? 건물의 표지부 이렇게 표지부하고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자, 3번에 구분 건물 표지부 나오죠? 구분 건물 표지부 나와요. 그 구분 건물 표지부 나오는데 이 구분 건물 표지부는 이 구분 건물 표지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자,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에 대해서 보자. 그럼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자, 1등기 기록을 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1동 뭐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각각에 있죠? 각각에, 자, 구분 건물죠? 구분된 내가 살고 있는 구분 건물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다,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표제부 두 개다.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다, 이제. 각각에 갑구가 있고, 각각에 울구가 있다, 이제. 그러면, 1동 건물 표제부를 두 개로 나눠요. 상단, 하단으로 나누는데, 위가 뭐예요? 위가 1동 건물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래가 뭐예요? 아래가,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해요,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각 구분을 표제부를 그 상단은 뭐예요? 각 내가 살고 있는 101호, 101동에 101호, 102호, 2015, 2015 있죠? 각 뭐예요? 각 자기 살고 있는 전유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하고 자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구분 건물이란 말은 뭐와 같은 말이라고? 전유 부분이라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아래 무슨 표시? 예,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해요. 대지권 무슨 등기?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자, 여기 지금 노트에 등기부가 뒤에 등기부를 지금 제가 등본을 떼다가 그 사생활 침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차 안에 있는 내용은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기다. 거기다 좀 편집을 했어요. 편집해서 그냥 모양만 보여드립니다. 모양.
잠시. 어?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옛날에는 등기부를 이렇게 뗐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국가가 이제 종이 아끼려고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세로 보기로 해요. 가로 보기로 하지 않고 세로 보기로 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여기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내 페이지에 등기부를 보자. 자,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자, 거기 50 있죠? 자,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를 보시면 그 56페이지에 그게 그 전산처리 된 등기부 중에서 그 아파트 등기부예요. 아파트 등기부인데 그 맨 위에 그게 표제부 박스 안에 보시면 1동 건물 표시해 놨죠? 1동 건물 표시해 놨어요. 표시해 놓고 1동 건물이 표시 번호가 있고 예, 접수 있고, 그게 거기 가로 읽고 전 1번 있죠? 원본도 1번이라는 얘기예요, 표시번호가. 전자가 원본도 1번이다. 원본. 그 이 등기부 원본 있죠? 원본도 1번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접수 있고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그게 소재고, 지번은 뭐예요? 102에, 자, 102-3 있죠? 그게 지번이고, 및, 예, 건물번호에서 개나리 아파트 그 건물번호가 뭐예요? 그 다동이죠, 다동.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나리 아파트는 건물 명칭이고, 개나리 아파트가 건물 명칭이고, 다동이 뭐예요? 건물 번호입니다. 자, 건물 내역을 보게 되면, 그 건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죠? 그 다음에 거기, 1층 뭐예요? 2층에서, 2층부터 몇 층까지, 거기. 그 12층까지 있죠? 그래요. 건물, 자, 그 면적이 쭉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보면, 가로 열고 뭐라 써있어요, 이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 써 있죠? 그게 뭐냐는 게 그게. 에? 자, 그러면 거기 밑에를 보시면 지목이 되고 면적이 뭐예요? 2200제곱미터죠? 지목이 되라 됐죠? 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올라온 거예요. 뭐가 올라왔다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거기로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옛날에는 이 84년도 이전에는 모든 뭐예요? 모든 건물이나 토지는 이원화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을 살려면, 이 토지 등기부에도 뭐라고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여기 건물 등기부도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그러면, 이 토지 건물을 살려면 어디에 등기부에다 뭘 맞춰야 돼요? 건물도 이전 등기 맞춰야 되고, 땅도 이전 등기 맞춰야지만, 이 을은 비로소 누구한테, 갑한테 토지도 취득한 것이고, 건물도 취득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란 말이 없고 각자 건물이에요.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84년 이전에는 어떻게 취득했냐 하게 되면, 자, 어디에 이렇게 각자 자기 등기부 했으니까 101호라는 이 뭐예요? 이 자,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건설자 만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 이 건축업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은행에 돈 빌려서 연립주택을 만약에 진단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토지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토지등기부 뭐예요? 갑구가 있고 토지등기부 을구가 있으면 자, 소유권자가 1번 건축업자 누가 이거? 갑이란 사람이죠? 이 갑이란 사람이 각자 건물 이렇게 자, 연립주택을 짓고 나서 물론 이제 표제부는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자, 대 면적 얼마? 자, 400제곱미터다. 자, 이런 토지에다가 연립주택을 쳤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 이제 뭐 했어요,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마치고, 옛날 84년 이전에. 자, 누구한테, 자, 이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분양하는데, 그, A, B, C, D, 이렇게. 자, 101호는 누구한테? A한테. 자, 이전 등기. 자, 101호는 뭐예요? B한테. 자, 201호는 뭐예요? C한테. 200여는 D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 한다는 게요.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가 이제 단독 소유였다가 A, B, C, D 네 사람이 소유권자 되죠. 그 여기다가 뭐 여기다 2번에서 갑의 지분에 대한 일부 전 등기 A한테 3번 갑의 지분 일부 전 등기 뭐예요? B한테 그다음에 뭐예요? 4번 갑의 지분 일부 전 등기 뭐예요? D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 하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Z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만 셋이니까 101호에 살고 싶으면 자,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아, 101호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A다. 토지 등기부도 보죠?
여기 A 다르게 확인하죠? 그럼 여기다가도 자 84년 전에는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이제 잊었는 게 해놓고 뭐예요? D한테 잊었는 게 봐서 Z를 쓰죠? 그 여기다가도 이제 5번 뭐예요? 5번 누구 A 아 요 A A의 뭐예요? A의 지분에 대해서 전부 잊었는 게 받아서 이렇게 Z 한다는 그 얘기 지금. 그럼 요거는 건물이 몇 개니까 4개니까 뭐예요? 이게 확인이 되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2000세대, 3000세대야. 그러면 이 구분 건물 각자, 그러니까 일반 각자 건물 등기부는 몇 개, 3000개가 되죠? 근데 토지는 하나니까, 이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3000명 써있죠? 그 옛날에 84년도에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럼 내가 그 아파트 살라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려면, 그거 하루 만에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84년 전에 등기소 가면, 법무사 사무실에 공무원, 담당 그 직원들 있죠? 직원들은 봉투를 이만큼 가져가서, 그래서 공무원들 직원들이 꼭 직원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놔. 샀다 문을. 자기 문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다녀요, 돈을. 또 어느 등기소는 그 복도에 그 급행료에라 그래, 급행료. 급행료를 얻는 저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하루 종일 봐도 몰라. 찾지를 못해, 이거.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국가가 이제 법을 개정한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차피 뭐예요? 아파트는 자 이렇게 소유권 찾을 게 힘드니까 이 토지 등기부의 기능상의 문제를 어디로 건물 등기부로 옮겨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동 전체 이 전체 표제부에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전체 면적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예요? 신림동 백번지 대면적 얼마라고 400 제곱미터 이렇게 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타이틀을 적어야 되겠죠. 타이틀을. 그러면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이 땅은 지목이 뭐냐 하게 되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지목은 대단이게 대지단이게 대지. 그러면 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건물 살고 있는 사람은 자 몇 평 사죠 모르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 평수가 내 땅은 내 땅이 내 건물이니까 내 건물 내 땅이니까 땅 평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땅은 어딘지도 몰라요. 내 땅. 건물이 더 중요하죠. 내가 몇 평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만 이 땅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사용할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땅을 사용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지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지권. 그래서 이 대지권이란 말은 언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생긴 말이다. 아니, 대지권이란 말이. 그래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 보세요. 뭐라고? 대지권, 땅을 사용할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 전체 면적을 400을 표시한다. 그게 바로 타이틀이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단 이죠. 그러면 내가 101호, 1025, 2025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땅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하겠죠. 땅 지분, 그 전체 400에서 내가 갖게 된 땅 지분은 말 그대로 뭐 이게 똑같은 30평대라면 자, 400을 4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00분의 100이다. 이게 뭐예요? 400분의 100이다. 400분의 100이다. 400분의 100이다. 400분의 100이다. 그러면 당연히 400분의 100씩이니까 이 구분 건물은 이 연립주택은 전체 땅의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400분의 뭐예요? 400분의 이 사람들이 100씩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이게 땅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대지권의 비율이라 하는데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에 표시등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큰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표시하는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평수에 따라서 20평대냐 30평대냐 40평대냐 평수에 따라서 그 전체 면적 중에 그 비율 있죠? 그걸 표시한 게 뭐라고 이거? 대지권의 표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이 그러면 토지등기부가 없느냐? 있어요. 토지 등기부는 있는데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집합법을 배우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 뭐라고?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하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대지권이라는 권리하고 뭐예요? 분리해서 뭐하지 못하라는 얘기죠. 처분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다가 잊었는 게 하면 이 갑구 잊었는 게 하면 이 Z는 이제는 뭐예요? 84년 이후부터는 D라는 사람한테 모두 취득한 것이고 400분의 100이라는 뭐예요? 땅 지분도 취득하는 것이고 101호라고 하는 건물도 취득한 걸로 그렇게 정하겠다라고 법에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신 분은 이제 토지 등기만 잊었는 게 안 해. 어떤 말 하면 되니까.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미치는 거이고
땅을 뭐예요? 땅까지 미치는 거, 땅을 당연히 파는 걸로 정해야겠다는 게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그 얘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시험 문제는. 이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항상, 첫 번째 볼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네가 뭐예요? 네 소유권자 마음대로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볼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두 번째는 구분 건물은 1등 건물 뭐라고 전부의 1등계 기록이니까, 그 1등계 기록 앞에 항상 뭐가 와야 되고, 전부란 말이 와야 되고, 그 세 번째 볼 사항이 뭐냐면, 세 번째 볼 사항은 항상 아파트는 뭐예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다라는 거 잊지 말지 않은 게, 시험 문제 나와서, 잠정 등기부의 편성에 대해서 틀린 사항을 골라라. 자, 그러면 표제부는 1동 건물에만 두고, 각 구분 건물에 갑골구로 구성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왜? 뭐가 빠졌어요? 구분 건물에 표제부를 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볼 사항이고, 네 번째 불상은 뭐냐면, 네 번째 불상은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큰 건물 밑에 큰 건물이죠. 보세요, 글자가 길잖아. 1동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 표시고, 대지권 표시는 뭐예요? 내가 뭐예요? 전유분 건물 표시니까 뭐라고 나오면 대지권의 표시는 1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 그러면 틀린다죠. 이건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구분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57페이지에 전유분 표제부죠? 전유분 표제부인데 거기 전유부분에 뭐예요? 건물 번호가 2층에 201호죠? 2층에 201호? 2층에 201호에 그 철근 콘크리트죠? 82.38.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평을 못 쓰게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가 평을 못 쓰게 하려고 옛날에 공급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2점, 자, 이게 바로 29평 정도세요. 자, 보통 요새 84 하게 되면 30평대죠? 이게 한 30평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25평대가, 25평 저기를 요새는 이제 이렇게 82점 하게 되면 이게 30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지권의 표시는 내가 전체 면적 어디 중에, 전체 면적, 자, 면적이 2200이죠? 전체 2200인데 여기 대지권 비율을 잘못 해놨다. 이 1978이 아니라 얼마로 해야 돼, 이거? 2200분에 얼마를 갖고 있는 거, 이거? 45.62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82.38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는 토지 비율은 얼마라는 얘기니까. 2200분에 얼마를 갖고 있다고? 45.6이에요. 자, 왜? 1동 건물 표제 면적이 얼마니까? 2200이니까. 거기는 1978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니까? 2200분에 얼마를 45.61. 이걸 여러분 그 대지권 비율을 했죠? 그 대지권 비율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지분, 그 땅 지분이야. 그걸. 그러니까 시험에는 땅 지분은 안 나오고, 뭐로 나오고, 대지권의 비율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는 해. 다만 이게 이걸 법률 용어를 이제 그것만 잘 알면 돼요. 민법도 공부할 때 뭘 이제 법률 용어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끼리 쉽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땅 지분이라고 얘기하고, 시험 나올 때 뭐로 나온다고? 대지권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지권 비율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땅 지분. 아, 여러분이 공인중개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70 넘은 노인, 요새 70 노인대도 아니다. 80 넘은 노인 양반이 오셔갖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그 대지권 비율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뭐라 얘기해야 돼요? 땅 지분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 쉬운 말하고 용어들을 두 가지를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괜히 좀 우리도 나이 한 40대 중 뭐 지적인 사람이 왔는데 거기다 대고 땅 지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때는 뭐라고? 아, 대지권의 비율을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걸. 그래서 그 사짜 드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그 의사나 이런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전문가들은 프로들은 그 사람 봐가면서 있죠. 그 말 표현도 뭐예요? 어른말 저 쉬운 말로 이렇게 잘 어르신들한테 쉬운 말로 잘 설명하니까 참 뭐 친절하고 뭐 쉽게 잘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꼭 이상한 이 친구들이 병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상하게 자 전문 용어만 써갖고 무슨 새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 프로들은 정말 그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친절하고 뭐 그렇게 쉬운 말로 다 설명해갖고 왜? 그렇게 용어하고 전문적인 용어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프로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어는 시험 볼 때 용어를 외우시고, 웬만하면 뭐라고 쉬운 말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지권 비율을 뭐라 한다고? 땅 지분이다. 땅 지분. 응? 자,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어디에다가 각 구분 건물 전유분 표제부에 기록하지,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볼상이 뭐냐? 다섯 번째 볼상은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렇게 건물 등기부 어디에는,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표제부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무슨 등기했다? 이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대지권 등기했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이제, 자,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안 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 안 하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전 등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이전 등기 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할 필요 없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 지금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2번 뭐예요? 2번. 자, 소유권이,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대지권 뜻등기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뭐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어디 등기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자,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해당구, 자, 이렇게 해당구. 해당구에 무슨 등기 한다는 게 대지권 뜻등기 한다는 게 뜻등기. 이렇게 정해 놨어요. 대지권 뜻등기라고. 뜻등기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업자가 자기 땅 위에, 갑이라고 하는 건축업자가 자기 땅 위에, 자기 땅 위에 뭐예요? 자기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 졌어요. 구분 건물 졌죠? 이걸 분양하게 되면 이 건물, 뭐예요?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취득한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땅은 소유권자가 갑인데,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뭐예요? 건물 짓고 나서, 자, 뭐, 이 건물을 분양하면, 일단 이 건물은 좀 싸겠죠? 왜? 땅에 대한 권리가 뭐니까? 지상권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걸 취득한 사람들은 다, 내가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 지상권이니까. 월 뭐예요? 다달이 누구한테, 이 소유권자한테 뭘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그, 사용료 주고 사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이 뭐예요? 대지권이 권리가 뭐라는 얘기니까? 지상권이란 죠. 그러면, 자, 지역권은 당연히 뭐예요? 지역권자가 건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자가 뭐예요? 전세권자가, 이 땅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 짓고 나서 분양하게 되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는 전세권이죠? 그럼 임차권자가 건물 짓게 되면, 자,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는 얘기니까? 임차권이다. 그럼 대지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다. 대지권의 종류는. 근데,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서울의 옛날에 흑석동, 서울 상계동, 그 다음에 그 신림동 난곡, 서울대학교 있는 신림동 난곡 있죠? 거기는 산에다가 옛날에 거기 청계천, 그, 청계천 뭐 정리할 때, 그 철거민들이 성남이나 그쪽 가서 살았어요. 그 서울시에 있는 산에다가, 무허 건물 짓고 사다가, 막 철거하면 또 짓고 해서 양성해갖고, 건물을 져갖고 아파트 짓는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가 없어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는 다 시 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에 되셔갖고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 보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표시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없어요. 이게 왜? 땅은 다 누구 거니까 시 땅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구나. 대지권이 없는 거구나.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전국을 누비해야지. 어디 세종시에서만 인구 33만 분이 안 되는 왜 세종시가 인구가 33만이냐면 뭐예요? 왜 뭐니까 세종시니까 그래서 인구가 33만 분이 안 되는 거야. 여기만 있지 마시고 전국을 누비해야 되니까 뭐를 볼지 알아야 된다고 등기부 딱 봐서 무슨 뭐가 없으면 대지권이 없으면 이거는 땅은 시 땅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지권 표시에 자, 대지권의 종류는 몇 가지다 이게 이거 네 가지니까 만약에 이 토지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쓰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쓰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지고 뜻등기단죠. 자, 이게 다섯 번째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데, 자, 무슨 얘기냐면 다섯 번째 얘기 중요한데, 대지권의 뜻등기는 토지등기부에 하는 거야. 그 대지권의 뜻등기를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항상 대지권 뜻등기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디에다가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하는 것이고, 대지권 뜻등기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대지권 뜻등기는 항상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하는 것이고, 그냥 대지권 등기, 요 뜻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 차이에요. 요게 들어갔으면 토지등기부에, 토지등기. 그래서 그 외우기 좋으라고, 외우기 좋으라고, 그래서 여기, 여기 뜻이라고 써있죠, 뜻. 이게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사항란이야. 어떠한다고?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사항란에. 사항란에. 뜻, 뜻. 자, 보통 우리가 그 뜰은 어디에 있어요? 뜰은. 맞아. 야, 거기서 여기서 또 오래 한 말에 그, 자, 하여튼 좀. 아, 옛날에 소시적에 그 우리나라 뭐 김유정이나 이런 단편 문학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뜰에 내리고 뭐 그렇게. 하여튼 좋습니다. 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그런 추억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 토지라는 얘기,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 있죠?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뭐예요? 사항란에. 토지등기부 사항란에.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가? 건물등기부 표제부. 이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한 번 들어서 이게 여러 번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이거. 이건 한 열 번 들어야지. 대등. 이 아파트는 열 번 정도 들어야 돼. 아, 이거를 사실 또, 이거를, 그 기본적인 이거를 뭐예요? 제대로 이거 경험해보고 이해해보고 이렇게 그 강의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접니다. 이거 쉽지 않아. 이런 걸 연역적으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말도 모를 뻔. 그냥 외우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라는 게 이게 그 명세계로도 지금 아파트 세대인데 아파트 그 중계를 해야 되는데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여섯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 등장하는 게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묶어갖고 이 건물, 아파트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토지까지 땅까지 미치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게 되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죠? 그러면 뭐하고 뭐를 토지나 건물을 하나로 묶어놨죠? 일체성의 원리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자, 건물 등기부에 권리 처분 등기를 하면, 권리 처분에 뭐예요? 권리 처분에 등기하게 되면, 등기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게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네, 미친다. 그 권리 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전 등기 안 되든가.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 등기 한다든가. 그러면 을구에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자, 이 저당권 등기 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거. 땅에는 저당권 등기 안 해도 뭐 한 거나 저당권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죠. 근데 일반 단독 건물을 내가 일반 단독 건물 갖고 있으면 은행에 돈 빌려가잖아요? 은행 직원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기네들이. 거기 저당권이 뭐가 있나. 그러고 나서 여기다 등기 다 해, 저당권 등기를. 공동담보로. 그죠? 근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은행에 돈 빌려가면 그냥 건물 등기만 가져오래. 건물 등기 토지 볼 거 없어요.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미친다. 땅까지. 그런 얘기 지금. 그런데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외에는 건물 등기부에만 권리 처분 등기하면 그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꼬시려고 출제하는 놈이 못된 놈이 이런 걸 만들어 낸 거야. 뭐라 얘기냐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등기 뭐예요? 이후에 어디에? 건물만에 자, 어디?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말이다, 이게. 대지권 등기에 건물만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이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 하면 뭐까지? 땅까지 파는 건데 여기 무슨 자가 붙었어요, 이거? 만자가죠, 건물만. 건물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뭐까지 다 등기하는 거니까. 토지까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건물만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뭐하고 건물하고 거의 땅을 뭐해 두 개를 붙여놨다 그랬지. 일체성의 원리를 해갖고 붙여놨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건물만이라는 것은 이 토지하고 건물을 붙여놨는데 건물만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부동산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가 안 된다는 게니까 이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돼야 안 돼 이거 이거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 원리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국가가 법으로 해서 뭘 붙여놨으니까 건물하고 토지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절대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만 해 건물만 해 토지만 해 이전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런 원리예요 그 이해되시죠 어 그래요 그게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 이걸 잘 보자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 어디에도 아 토지 등기부에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뜻등기 해놨죠? 그럼 여기 이전등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 해놓고 여기다 이전등기 하면 돼 안 돼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여기는 이전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이전등기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자 어디에도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세입권이 대지권이다 뜻등기 이후에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자 뭐만에 토지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고 뭐가 안 돼 이거 저당권 등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니죠 어? 그럼 가능한 건 뭐냐 아니죠 그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뭐라 나오면 대지권 등기 후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있죠? 전세권 등기. 자, 는 뭐하다?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이건 옳은 말이다. 왜? 건물만 그랬으니까 뭐예요?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이라든가 용익물권. 토지에는 뭐예요? 토지만에 뭐는 가능해요? 토지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보이면 그냥 대지권 보이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앞에 보이면 중간에 건물만이라는 단어 보이죠?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이 있다. 대지권 뭐예요? 토지만 뭐예요? 지상권 용익물권 있다. 그러면 대지권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 똑같아. 부동산 일부의 등기 대상을 공부할 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건 용익물권뿐이 없으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건물만 나오면 뭐예요? 이전 등기 전환권 없다?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 있다. 이렇게 그렇게 원리가 그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니까 그런 원리가 이해가 되면 이거는 틀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게 이 대지권 얘기 나오면 일곱 개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 하나 일곱 개는 뭐냐면 아까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다시 복습.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구분건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구분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하여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구분건물의 등기부의 편성은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외울 사람은 항상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가야 된다? 전부 가야 된다. 세 번째, 구분건물은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네 번째, 자, 이 대지권 표시 등기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니까 1등 건물 표제부에 쓰지만 대지권 표시 등기는 각 전유분 표제부에 특히 뭐예요 그 땅 지분 얘기죠 땅 지분을 표시하는 거니까 자기 건물 표제부에 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뭐라고 뜻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뜻 등기는 사항란에 그죠 그다음에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건물만 다 넣으면 뭐예요? 물권 다섯 개 중에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그 딱 대지권 딱 나오면 요 일곱 개만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것만 나오니까 시험 문제 이해하셨죠? 그래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